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한 남자 이상입니다. 폴스타2의 익스테리어와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테리어 컬러는 문 컬러인데요, 약간 골드빛도 나면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 컬러가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익스테리어 컬러를 실제로 다 확인을 했는데 화이트 컬러도 예쁘지만 저는 문 컬러 1위, 화이트 컬러 2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 컬러도 되게 예뻤어요. 그래서 먼저 전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이 폴스타의 로고겠죠. 폴스타가 아직 익숙한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로고가 되게 독특하게 다가오는데, 폴스타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익스테리어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랙이면 엠블럼도 블랙, 화이트면 엠블럼도 화이트. 그래서 지금 이 문 컬러이기 때문에 엠블럼 컬러도 이렇게 같은 컬러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되게 독특한 부분이죠.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크롬으로 되어 있어서 엠블럼이 눈에 딱 돋보이는데, 폴스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자세히 안 보면은 엠블럼이 없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일체감 있는 엠블럼을 가지고 있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볼보와 다양한 부분들을 공유하다 보니까 T자형 헤드라이트, T자형 주간 전조 등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임에도 그릴이 존재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플랫폼 자체가 100% 순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다 보니까 그릴의 위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그릴의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픽셀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되게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가운데 있는 레이더 센서도 픽셀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체감 있게 잘 디자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디자이너 출신의 CEO다 보니까 이런 군데군데 요소들에 신경을 많이 써놓은 것 같아요. 하단 범퍼는 뭐 폴스타2 같은 경우에는 따로 고성능 범퍼, 고성능 익스테리어는 없기 때문에 싱글모터와 듀얼모터 동일한 하단 범퍼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폴스타2의 프렁크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엠블럼 기준으로 여기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레버가 있어서 이거 밀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프렁크가 짠 하고 나옵니다. 프렁크가 있어요. 다행히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프렁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렁크는 꽤 깊어요. 아이오닉5나 EV6보다도 프렁크가 더 깊고 큽니다. 이 부분은 프렁크를 중요시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프렁크는 생각보다 넓고 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스타2는 세단도 아니고요, SUV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CUV라는 장르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전기차들이 대부분 CUV로 출시되고 있는데, 뭐 아이오닉5라든지 EV6 그리고 제네시스 GV60T까지 모두 다 CUV 장르의 차량들이죠. 그래서 세단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포지션이 높고 전통적인 SUV보다는 조금 낮은 게 CUV 차량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이드 실루엣을 보게 되면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쿠페형도 아니고 이렇게 완전 각진 SUV도 아닙니다. 딱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따로 플러시 타입 도어 핸들이라든지 그런 방식을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정직하게 이렇게 도어 캐치로 되어 있고, 도어 캐치가 되게 커요. 그래서 잡고 이렇게 밀기에는 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폴스타2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죠. 바로 프레임리스 이 사이드 미러입니다. 사이드 미러를 이렇게 보면 원래 이렇게 프레임이 있잖아요. 근데 프레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기역학 개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됐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도 되게 매끈한 사이드 미러를 구현해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굉장히 유니크하다라는 것도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고, 휠 같은 경우에는 기본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100만원을 추가하면 20인치로 업이 가능하고요, 퍼포먼스 패키지 550만원을 추가하시면 또 20인치가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클래딩 부분이 바디 컬러와 동일하지 않고 다른 컬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은 SUV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측면 실루엣을 보게 되면 이 안쪽으로 되게 깊게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하나 독특한 부분이 있죠. 폴스타2의 제원이 운전석 사이드 하단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폴스타2는 따로 리어에서 보여드리겠지만 따로 뭐 폴스타2 듀얼모터, 싱글모터, 뭐 4륜구동, 전륜구동 이렇게 따로 각인을 해놓진 않았어요. 후면부가 그래서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차의 스펙을 운전석 왼쪽 하단에 이렇게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폴스타2 배터리 일렉트릭 비이클, 78kWh의 배터리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출력은 170kW입니다. 이번엔 충전구를 한번 살펴볼게요. 충전구는 운전석 라인 쪽에 있게 되고요,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시면 되는데 따로 전동으로 열리진 않고 이렇게 열어주시면 됩니다. 이 위쪽에 5핀, 아래쪽을 열면 7핀까지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LED가 있기 때문에 야간이라든지 어두운 곳에 충전할 때도 이 포트를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닫을 때는 그냥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후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있는 캐릭터 라인이 전면부부터 시작돼서 측면을 쭉 가로질러서 이 트렁크 리드 끝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트렁크 리드가 살짝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게끔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폴스타2 같은 경우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이 테일라이트가 아닐까 싶어요. 테일라이트가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이렇게 D자로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확실히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테일라이트가 켜졌을 때 세레머니가 굉장히 멋진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쫙 들어오는 이 모습이 멋있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중앙을 시작으로 좌우로 쭉 이어지는 이 시퀀셜 타입의 테일 램프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일 라이트가 야간에 보면 정말로 존재감이 엄청날 것 같아요. 테일 라이트도 좌우로 쭉 이어져 있는 부분도 있고 D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 차 뭐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 차는 폴스타 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면부에도 엠블럼이 외장 컬러와 동일하게 되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폴스타 2라든지 뭐 싱글 모터, 듀얼 모터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로 레터링이 없기 때문에 되게 매끈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하단 머플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트렁크를 열 때는 여기 하단에 버튼이 있어요. 하단 버튼 눌러주시면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패스트백 스타일이어서 트렁크가 이렇게 열립니다. 따로 세단처럼 이렇게만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히 여기가 다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짐을 넣고 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한번 올려서 고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 물건을 안쪽에 고정한다든지 하는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도 살짝 열어보면 요 밑에도 네,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간 활용하기가 되게 좋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도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발을 넣어서 트렁크가 열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발을 넣어서도 트렁크가 개방이 됩니다. 트렁크 킥 액세스 요즘 많이 빠지는데 폴스타 2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차서 여는 것도 가능하고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빠르게 인테리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 관계상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단 실내는 400만원의 옵션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나파가죽과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컬러는 우리가 볼보에서 많이 보던 그 컬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볼보와 되게 유사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비건 소재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도어 잠그고 좌측 사이드미러, 우측 사이드미러, 4개 오토 윈도우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되어 있진 않아요. 시트의 소재는 우리가 볼보에서 느끼던 그 나파가죽 소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면 따로 마사지 시트가 적용되어 있진 않습니다. 4개 럼퍼 서포트, 등받이 각도와 시트 조절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엑셀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요. 따로 시동 거는 버튼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동 거는 버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운전석에 타서 이 변속기를 D드라이브로 바꾸면 이렇게 바로 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감지 센서가 있어서 운전자가 앉으면 바로 감지가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출발하면 출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독특한 부분이죠. 버튼을 해소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어색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시동은 어떻게 끄느냐? 그냥 P에 놓고 내리시면 시동이 꺼집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세로형으로 상당히 큰 모니터 적용되어 있고 서라운드 카메라는 옵션입니다. 현재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사실 후방 카메라의 화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긴 해요.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스티어링의 느낌도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ESP를 끄고 켜고 원페달 드라이브의 감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크림 모드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USB 포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되게 독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따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터치로 되어 있어. 터치로 되어 있고 볼륨 조절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 굉장히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폴스타 로고가 되게 영롱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내 룸미러도 이렇게 프레임이 없게끔 되어 있고 실내 등은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폴스타 2의 뒷좌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이 타기 전에는 이 정도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 폴스타 2는 아무래도 CMA 플랫폼, 볼보의 소형 모델들 플랫폼을 쓰다 보니까 플랫 플로어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턱이 있어요. 이 부분에도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한번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앞에 운전석은 제 포지션으로 맞췄고 지금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레그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그 차량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차는 아니고 휠베이스가 2.7m가 살짝 넘거든요. 그래서 레그룸은 이 정도가 나오게 되고 뒷좌석을 보게 되면 실내 등 이렇게 터치로 마련되어 있고 손잡이 부분이랑 옷걸이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에서는 도어 락 버튼이나 창문 조절 가능합니다. 열선 시트는 여기 하단부에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서 충전 포트 마련되어 있고 뒷좌석에 송풍구까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송풍구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네요. 이번에는 헤드룸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리를 완전히 세우면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완전히 닿고 살짝 기대면 머리가 닿진 않는데 헤드룸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성인 남자가 앉기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숄더룸은 좀 괜찮은 편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이 있다. 아무래도 밑으로 배터리가 지나가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이 앞좌석보다는 확실히 뒷좌석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헤드룸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타기에 부족하진 않은데 성인 남자가 타기에는 헤드룸이 조금 좁습니다. 그리고 따로 시트 각도 조절은 안 돼요. 시트 각도가 조금 세워져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암레스트를 내리면 이 컵홀더 두 개 마련되어 있고요. 따로 커버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파노라마 선루프의 폴스타 로고가 이렇게 비치게끔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감성적인 부분이죠. 밤에 보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